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전쟁을 해요.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긴 게 아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13장에서 한번 실격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를 버리시지 않고 한번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실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미 떠났다. 라고 완벽하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세요.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거기 줄곧시다.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돌이키는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는가? 하나님이 테스터를 시험을 하셨는데 실격하셔요. 하나님이 과감하게 버리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을 기다리세요. 한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는 통치를 해야 되는데, 사울 왕가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미 버리시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뭘 예선했대요? 왕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에요. 현직 왕입니다. 지금 현역으로 있어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고 이미 하나님이 이세 아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해서 살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좀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리고 왕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현역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미 왕으로 선택해 놓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갑니다. 누구로 가죠? 이세의 집으로 가요.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그렇다. 그리고 이새에게 말하기를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오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왕이 있으니까 누구라고 딱 집어 말씀 안 하시고 그 아들들 중에 있으니까 이세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왕은 세습제였거든요. 제사장도 세습제. 그러니까 당연히 큰아들이 그 왕이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지금 2세가 왕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아들 순서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2세가 아들은 아니지만 2세 아들 중에 장남이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두 번째 지나갑니다. 기름 부으려 하니까 거기도 아니야. 세 번째 아니야. 일곱 번째까지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조직을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장남이니까 왕감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엘리압이 키도 크고 엘리압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오니까 그 다음 키가 크고 체구도 준수하니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장남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신장도 아니야. 사람들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세 말째 그때로는 이제 목동이었겠죠. 거기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그라사대 이가 그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그 말은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예선한 사람이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거기 줄곧시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름 붓는 것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름 붓는 것이 뭐 대단한 겁니까?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이 소뿔, 이런 소뿔 같은 데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뿔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다는 게 진짜 기름입니다. 이게 소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의식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의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위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동시에 그 어린 목동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들과 안수 받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같은 집사님이라도 서리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은 다릅니다. 아이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아니 대단한 게 아닌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아이 나는 직분 같은 거 중요치 안 여긴다고. 이 사람이 성경을 뭘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직분 같은 거라니요. 직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크리스찬들 그 중에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장로로 기름 부은 사람과 일반인은 달라요. 기름 부을 때 오늘날은 이제 실제로 올리브유를 부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여럿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 안수 받는 것과 안수 안 받는 것은 그 달라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기름을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이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 위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네. 권사님들도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똑같이 나이가 같은 나이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형들이 일곱이나 있다니까요. 그 우위로 형들이 일곱이나 있다니까요. 이 다윗은 막내예요. 그리고 목동이라니까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가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를 잘 않습니다. 근데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이 영성 사역하기 전에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는데, 어노인팅이란 용어 자체도 몰랐어요. 예. 네.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줄 알고, 그리고 무슨 저 외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기름 부음이에요. 뭐죠?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을 때 반드시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의 또 다른 은혜가 임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알는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인정을 알는지 안 알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인 제가 볼 때요, 확실히 달라요. 안수해서 기름 부은 사람과 안수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영어로 qualify라고 해요. qualify. quality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qualified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자격 요건이 채워졌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맨 끝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누구에게 그 신이 갔어요? 다윗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떠난 거예요. 사울에게서 떠나서 그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옮겨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촛대를 옮기셨다 그래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오셔야 돼요. 예,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울은 현직 왕입니다. 현역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는 깡통이에요. 빈 깡통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왕은 왕인데 실제는 왕이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아직 다윗이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등위를 안 해서 그렇지, 등극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서서히 지금 이 다윗, 목동 다윗이 왕으로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 악신이 누군데? 마귀예요, 마귀. 사탄. 물론 이제 그 뒤에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신하들이 보니까 사울이 행동하는 게 이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귀신 들어갔는데 행동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군가가 말하기를. 목동 다윗이 수금을 잘 타요. 바이올린을 잘 켜는데 그좀 다윗을 데려오라고. 왜 다윗을 데려오니까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이 수금을 타요. 그러니까 수금을 타는 순간에 악령이,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뜨거운 찬양을 하잖아요.
목요일날도 찬양을 하고 요즘은 이제 금요 성령불 기도회로 옮겼는데 잘 모르더라고. 찬양의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 찬양이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금요일날 와가지고 뜨겁게 찬양을 해야 돼요. 예. 이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어떤 때는 잠복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숨어 있다. 잠복이란 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이게 어느 구석인가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얌전한 척하고 박수도 안 쳐. 그게 거룩인 줄 알아.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오늘 마귀가 들어간 귀신 들린 사울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은 빈 깡통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촛대를 반드시 옮깁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놨는데 게을러 터지고, 이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세요.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간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얼른 옮겨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에 선교와 관련된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와요. 전화가 오고, 또 교회로 와요. 우리나라 선교계에서는 아주 뭐 최고의 학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다 오십니다.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요소요소에서요. 깨어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욕하지 마세요. 겉만 보고, 일부만 보고, 한국교회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소요소에서 숨겨서 숨어진 일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못 보고 말이죠. 이상한 것만 보고 와가지고는 한국교회가 아주 타락했다고. 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한국교회가 뭘 타락해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지. 요소요소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언젠가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현직 사울은 왕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시고, 이미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예선하셨다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하신 장면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임하였고, 다윗이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늘 깨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의 뿌리신 악신이 임한 사울은 그날로부터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도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기도 모임 또 예배 모임들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솔선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함으로 내 영성은 내가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